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포털 사이트 FM974가 중국 내에 활동하는 외국인 가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기 투표에서 장나라의 중국 음반 2장의 타이틀곡 베이딜레이 덩샹이 2,593표를 얻어서 1위에 올랐습니다. 투표 점유율은 23.2%로 매우 높은 편이며 이 결과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차트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이루어진 성과로 신문과 방송, 세나닷컴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도 장나라는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00여 중국 기자들이 취재 경쟁을 벌인 가운데 앨범 발표 기자회견을 가진 장나라는 중국 드라마 촬영 전의 휴식 기간을 이용해서 오는 2월 10일 귀국 일주일간 4집에 관련된 국내 활동을 가질 예정입니다.